뭘 그렇게 쳐다봐, 사람 무안하게. 죄송해요. 근데 진짜 사람 맞아요? 너 여기 처음 아니구나. 그럼 혹시 그쪽도 미해절요? 반가워요. 거절이야. 네? 확 달라지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온 거잖아. 거절이라고. 어떻게 아셨어요? 1000년 넘게 살아봐. 인간들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니고. 딱 보면 견적 나온다고.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인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다. 나 그렇게 쉬운 전령 아니거든? 더 물어볼 거 없음. 그만 가줄래? 네. 저 혹시 이거랑 똑같은 캐리어 든 남자 못 보셨어요? 저 캐리어가 밖에서 꼭 찾아야 되거든요. 잃어버린 게 있음 분실물센터로 가보든가. 분실물센터? 어디로 가면 되는데요? 계단으로 가야만 갈 수 있다니. 뭐가 특별한 공간인가? 없어요? 누구야, 바빠 죽겠는데. 어? 당신은 좀 전에 안내 데스크에 있던. 무슨 일이지? 아, 그쪽에 여기 가보라 그랬잖아요. 내가? 아, 캐리어. 캐리어만도 못한 존재감이라니. 뭐해? 안 따라오고? 찾아봐. 제가요? 여긴 보시다시피 손이 모자라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판이라고. 왜? 목마른 사람이 웅을 파야죠. 아, 이게 다 분실물 맞아요? 꼭 유물 캐는 기분인데. 언제 잃어버렸다고? 여긴 분실물 보관 기간이 딱 100년이라 그전 거 다 폐기 처분했거든. 100년이요? 대박. 그럼 가장 최근에 들어온 분실물이 뭔데요? 그 네 앞에 놓인 그 상자. 내가 이래서 인간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니까. 가뜩이나 손도 모자른데. 이거 다 어떻게 할 거야? 죄송해요. 제가 다 치울게요. 이걸로 깨끗이 씻어.
안 어울리죠. 야, 대박. 진짜 안 어울리는데? 그러게, 그냥 내 옷 입는다니까. 옷이 문제가 아닌데. 저도 알고 있거든요. 뭘 하는데? 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올게요. 뭐지? 독서 시절이 갑자기 놀랬지. 널 쭉 지켜봤어. 좋아해. 널. 왜 나 같은 걸. 내 눈엔 충분히 이쁘거든. 저기 나랑 사귀자. 좋아. 야, 얼마나 걸렸냐? 55초! 55초? 아싸. 아, 야, 오마야. 나 이거 비싸. 아, 내놔. 그랬는데. 비켜. 1분도 안 걸렸냐? 아, 아, 저기 뭐예요? 뭐긴 뭐야. 잃어버린 것들을 보관하는 곳이지. 그래서 찾았어? 뭘 찾아요? 네가 잃어버린 시간. 뭔 소리야. 나 여기 캐리어 찾으러 왔거든요. 너 같은 인간 수도 없이 봐왔거든. 실수하고 후회하고 되돌리고 싶어하고. 그쪽으로 영 진화가 안 되는지 늘 같은 패턴이야. 재미없게. 인간도 아니면서 쉽게 단전 짓지 말아요. 사는 게 얼마나 빡센데. 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 줄 알아요? 다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산다고요. 근데 너 왜 안 그러는데? 내가 뭘요? 꾸미지도 않고 포기하고 살잖아. 달라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. 누구 뭐 예뻐지고 싶지 않대요?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답이 안 나오니까.
좋아. 네 부탁 들어줄게. 가자. 어, 좀. 자, 먼저 안경을 먼저 벗어보자. 괜찮네. 자, 일단 그러면. 난이도가 좀 높았지만 뭐 나쁘지 않네. 자, 어디 한번 보자. 대박. 진짜 딱 맞아요? 아, 인간들은 꼭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하더라. 설마 막 꼬집어보고 그러는 거 아니지? 아, 지겹다, 지겨워. 늘 똑같은 패턴. 아, 저. 아, 여기도 없네. 공학다니면서 꼭 하고 싶었는데. 뭐야? 무슨 일이지? 거기서! 불러주세요. 당장 처형하라.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. 그냥 내 거 하자.